정말 정신! 여기도 좀 이렇게 열악하고요. 가평도 이런 가평을 하나도 모르고.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같이 와 있으니까 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뚱뚱해 지금. 너 이렇게 많이 알지? 어디까지 알아? 뭐 알아보고 싶다 내가. 야, 김줄병. 자야지. 근데 저보다 모이가 더 오래 했어요. 좀 말 들어야지 제가. 계속 자야 되는 게? 네, 피해지는 없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궁금해? 뭐예요, 이번엔? 따뜻한데 앉아 떠나가야 돼요. 아니야, 귀찮아. 겨울이를 지금 안 나봐가지고 내가. 형, 칠할 때 진짜 푹 쉬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왜? 네? 반드시 그만큼 쓰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자야지 제 모범 답안이야. 네? 지금은 가장 모범. 너를 다시 만나러 가는 이 순간이 믿기질 않아. 내 가슴이 벅차서 정말 미안해. 이젠 놓지 않을게. 너의 손 꼭 잡을게. 사랑만 하자. 우리 그러자. 다시 나쁘지 않게 만나자. 사랑이라 인연이라 너를 잊을 순 없나 봐. 다시 만나자. 잘 어울리는 산중턱에서 예. 여러분, 여행의 고수는 겨울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여행 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것도 정말 좋을 때는 예. 이게 온도계가 이게 맞아요? 뭐, 뭔데요? 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에요. 지금 이 추위가. 아, 진짜 추워. 진짜 내가 봤을 땐 종민이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아, 오늘 종민이 형이 아까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야외 침대하고 오늘 계곡물에도 들어가라면 그냥 들어갈 각오 돼 있대요. 네. 지금 계곡물에 들어갈 준비 돼 있습니까? 이거요? 잠만 일단 잠으로. 와, 자자자자 바람 그만. 자, 뭐 영하 10도도 좋고 제가 본다 영하 20도도 좋습니다. 이래거나 저래거나 왔다 갔다 어쨌든 저녁 복불복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예, 밥 대 밥 주세요. 밥 줘. 자, 오늘 저녁 식사. 예. 여러분 그동안 뭐 경기에서 재료 따려 어쩌려 고생 많으셨죠. 아, 예. 한 번쯤은 여러분은 푸짐한 식사 한번 드릴 때도 될 것 같아요. 오예. 와. 진짜로요? 이번엔 여러분 아무 조건부 없이 음식을 주시겠다고요? 쭉쭉 드릴 테니까 쭉쭉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와, 오 예. 야, 최치 형님. 그 예. 예.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드리면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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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강호동. 강호동. 빨리 예. 가서 크게 대답해요.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예. 열어보십시오. 짜라자 짠. 짜라. 짜라. 예. 그리고 교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왜 왜? 그러세요. 뭐지? 들어가시면 알아요. 손 보는 거. 잘해요.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봐, 이게 무슨 미끼 아닙니까? 한번 가봐요. 아니 잠시만요. 어? 아니 아마 빨리 갔다 와봐. 추워. 빨리 갔다 와봐요. 아니죠.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죠. 빨리. 나 종민아 여기서 빨리 진행해줘. 네가 이제. 아니 그리고 뭐 계곡도 들어간다. 내가 점점 옷이 두꺼워져. 벗어. 아니 아니. 제일 두꺼워. 제일 두꺼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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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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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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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분명히 기쁨의 환호였는데? 그러니까. 좋아! 선택했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전쟁이야! 그럼 제가 뭘 가져갔는지 어떻게든 모르겠네. 그럼 하나만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호동이 형이 무조건 가져갔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안 가져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 최고 양식 쌀을 가져가겠습니다. 아, 쌓여놨네요. 어? 자, 호명하겠습니다. 응? 은지원. 그렇죠. 오. 은지원. 자, 은지원. 빨리 빨리. 파이팅! 고고! 뭐 하는 걸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하는 걸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궁금해지지? 호동이 형 뭐 가져갔대? 쌀도 쎄 거고. 이게 날 것 같아. 돌인데요? 이 뭐야? 돌이잖아요, 돌. 자, 다음 분. MC몽. 아, 뭐야 인기순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거 거의 완벽한 인기순인데? 인기순이야? 야 승기가 여기 있는데 인기순인데.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뭐길래 그러지 진짜?
호동이에요! 자, 잠깐만, 잠깐만. 나 믿어? 아, 그럼. 짜라라, 짜자자! 100명이 먹었지야. 야, 아니, 오늘 완전히 그 서비스인데 오늘은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자, 김치만도 챙기고 간장도 챙기고. 예상대로 그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아, 7명이니까. 와! 내가 일단 기본 가장 안정적인데 양식 쌀을 가져왔지. 네. 쌀 없었지 너? 있었어요. 오늘 또 있더라고. 이거 형이 가져간 티가 하나도 안 나. 뭘 쌀이 뭘 갖고 왔니? 좋아, 선택했어. 발꼬락 올 것 같아 진짜. 콧물이 알았어. 야, 너 무슨 환자 옆에서 알는 소리야. 무슨 사람은 집에 들어. 왜? 화이팅. 정말 잘해야 돼. 뭐지? 정말 잘해야 돼. 뭐지? 내가 때 몽이는 삼겹살 들고. 몽이는 삼겹살 들고. 그렇지. 야, 너는 진짜 내가 예상한 대로. 야, 그래서 왔다. 됐어. 오늘. 야, 오늘 그냥 오늘 한 끼에 그냥 배 터지게 먹자 그냥. 미쳐보자고.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삼겹살 다를 것 같거든요. 나 보통 깜짝이야. 어, 잠깐만, 누가 왔어? 김치 자국이 튄 거 보니까 누가 김치를 집어갔고, 밀가루는 손댄 흔적이 없고, 쌀도 손댄 흔적이 없고. 우리는 내 밥을 호동용이 할 거라고 내 예상을 딱 했어. 그리고 머리 좋은 승기는 분명히 계란이나 감자를 가지고 올 것이야. 3년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눈만 봐도, 예? 이 냄새만 봐도 이 방구 냄새 누구 냄새인지 압니다.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박 2일 있잖아요. 비상상태래요. MC 찍어보십시오. 얼굴 지금 콧물 흘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 콧물 진짜 흘리는데 오늘요 이 배터리가요, 카메라 배터리가 5분마다 다 없어져 버린답니다.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 저녁 복불 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나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회에 행운을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진짜 대박이네요. 자, 오케이. 일단 고기 나냐. 하나, 둘. 야, 힘들어. 야, 여기 700인 뭐. 와. 아, 누가. 야, 진짜 이거 있다. 좋아! 누룽지! 누룽지. 형, 남으면 떡 해 먹으면 되잖아요. 떡 찌면 되잖아요, 제가. 오케이. 고기를 누군가는 집어 갔겠죠, 벌써. 닭고기. 어려. 김치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 김치 국물 막 흘린 자국 있던데? 그거는 제작진이 담다가 흘린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팀은 3명이 남았으니까
김치 누가 한 명 김치 형 가져오면 됐다. 재준이가 김치. 김치. 일단 김치 형이. 김치 형이 김치가 꼽으면 대박이야. 내가 볼 땐 김씨 형 김치야.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김씨 형! 어? 됐어 됐어 됐어. 일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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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아, 김씨 또 엄마처럼 하는 거 아니야 또? 가본 아니겠지? 본능. 아니 일로 와봐 와봐 와봐. 가라 가라 가라. 아, 가 이제 가! 형이 모든 걸 말해줬어. 짠! 아.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서 쌀이 한 천인분 천인분. 그 형 요새 떡집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야 쌀로 할 수 있는 다 하자. 쌀 과자, 쌀떡, 어 쌀 누들. 미치겠다 진짜. 맛있는 이런 거 아닌데.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가져갔을 걸요. 다 익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난 김치 가지고 가고 싶거든 개인적으로. 이건 김치도 없고 지금 다 익은 거야. 에이 내 그걸 모를까 봐. 이수근이 이수근 채식이 몸에 좋다 수근아. 수근아 채식이 몸에 좋아. 채소 고생합니다. 에이 그거 알지. 민주 먹고 밥을 달아주는 여자. 가자 이제. 이거는 설마 이거 빠지라고. 아 나 미치겠네. 잘라봤더니 아유 감자도 해먹어야지 멘발도 먹어야지. 아니면 내가 그럴 수가 없지. 결정! 아, 야, 너무 그 앞까지 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설마 이승훈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치. 김치. 우리 떡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저쪽에서 다른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저 말고요? 자, 동민 씨. 예.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여러분, 가장 특이한 김종민이 있습니다. 아, 김종민. 아. 우와! 일단 제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호동이 형 분명히 밥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아, 승기 형 다 가져갑니다, 다. 닭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닭,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장 밥만 먹는 거 아니겠죠? 김치형! 김치형! 아 진짜 김치형! 어 김치! 어 김치! 동민아! 와! 동민아 희망이다 동민아! 정민아! 동민아! 우리는 정말 믿는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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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왜? 그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밥 드시라고 하잖아. 아무도 안 가져갔어 알고. 뭐 쌀은? 오늘 날씨 쌀쌀하다. 선배! 제가 볼 때 저 밥 다 먹으면 4만 칼로리 나오겠는데. 4만 칼로리 정도. 와, 은지원 MC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우리한테 안 사야 돼. 그동안 유례 없는 전례 없는 호조건 여러분 쳐서 보지 않고 최고의 재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잖아요. 고른 건 여러분 탓이죠. 일단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한 발 나와주세요. 예. 강호동. 왜 자꾸 저를 매일 부르세요. 나머지 여섯 분 강호로 들어가세요. 왜요? 왜요? 지금 들어가면 돼요. 네, 지금 들어가세요. 예. 뭐야 자꾸 이상한 거예요? 이건 예. 아니고요. 자 오늘 저작곡 불곡의 컨셉은 릴레이 요리쇼입니다. 릴레이 요리쇼. 예, 안 들립니다. 릴레이 요리쇼입니다. 릴레이 요리쇼. 예, 여러분 릴레이 재료를 뽑아오셨죠? 예, 예. 우리도 릴레이로 합니다. 아까 순서 그대로 강호동 씨부터 면나서 김명민 씨까지 5분씩 번갈아가면서 요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내 컨셉을 뒤 요리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짐작해야죠. 집중으로 그냥 그 요리를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 맞춰야죠. 예. 내가 뭘 할 거라는 걸 예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상하시지 않을까요? 일단 가겠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오. 네, 요리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아니, 아니 준비 시작 같이 시작해야죠. 준비. 네, 준비.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아, 물입니까?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독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력? 주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닭을 일단 씻어야 되나요? 씻은 닭인가요? 아니, 뭘 만들어요? 일단 몰라요, 그냥. 뭘. 일단 닭을 씻어야 됩니까, 이거를? 일단 밥을 하고 쌀도 씻어야 되나요?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씻어.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씻어. 씻어야 되나? 오, 손 너무 시원한데? 몇 분이에요? 3분 지났습니다. 예? 2분 남았습니다. 아, 여기 쓰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네. 오! 오! 와! 와, 감독님, 감독님 손 찢으실라, 감독님 손 찢으실라. 시간 되게 있어요. 얼마 남았어요? 지났습니다. 예. 아, 그러면 요거를 물을 좀 나가라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 따라 갈 거예요. 이거는 얘들이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겠지 뭐. 밥은 이 정도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닭을 혹시나 가지고. 백숙을. 얘들이 어떻게 안 뒤에 잡혀 그리고 삼겹살을 보쌈 예 보쌈 그리고 닭과 자 지금 강호동 씨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호동형이야? 진짜요? 몽이도 아니고 왜요? 설마 혼자서요? 네. 근데 결국 다 밥이잖아.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응? 그냥 나 뭐 해야 돼? 그냥 삼겹살 구우면 되잖아. 삼겹살 구울까? 삼겹살은 제일 마지막 주자고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미리 구워놓으면 다 타고 나면 마지막 위에 올려놓고
보쌈 보쌈 이거 보쌈 이거 푹 구워야 돼. 푹 구워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예? 4 3 푹 구워놔. 1 시간 됩니다. 먹고 나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희들 오늘 진짜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어묵이라고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일단 뭘 만들려고 하신 건지만 얘기해 주시고 나가세요. 아 저는 저 백숙과 저 돼지고기 보쌈 있잖아요. 보쌈을 만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300닭 This is Sparta! 예. 아 근데 물 이거 밥 이거 해서 자기도 좋았어 그죠? 이거는 물에 해서 좀 이게 좀 단지제야 물어 나와 이제 쌀이 맛있거든요. 친구들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몰래. 뭐야? 뭐 하고 간 거야 호동이요? 300탕. 300. 스파르타 300. 삼겹살 백숙. 닭 구워진 어디 갔어? 어? 제가 봤을 때는요 호동이 형은 쌀만 씻었어요. 그리고 지현이는 쌀을 그냥 올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가서 얼마큼 되는지 뚜껑 한번 열어보고만 일단. 닭 포기. 네, 여러분의 선배들을 보고 계세요. 강호동과 은철 씨가 뭔가 시작을 해놨을 수 있잖아. 이거 뭐야 되냐? 이거 안. 네. 어, 아니 뭐가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그 백숙. 그 닭 두 마리는 어디 갔어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잖아. 시간다. 시간이야 많은 내가. 예? 지훈이 잘 할 거야 아마. 형 했어요? 뭐 해놨어요? 말하면 안 된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 맞지 뭐예요? 방송 테마가 오늘 왜 이래? 오늘 테마가 인연이야 인연. 우리 시골도 그랬어요. 수민 씨 출전할게요. 스피드! 알았지? 스피드! 파이팅!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유리 시작하십시오. 이 삼겹살 왜 저렇게 했대? 형 뭐하고 갔어요? 들어와봐 일단 문 닫고. 쌀 어쨌어? 쌀 못했어요. 쌀 못했어요.
내가 그 쌀 물에다 담가놨잖아. 와, 이거 얼굴이네. 에이, 쌀 다 치워, 이 쌀! 누가 이래놨어? 삼겹살을! 너네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렇게 많이? 이게 얼었었구나. 그래,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삼겹살을 던져놓고 갔지요, 그다가? 지방 많고 죽겠는데요, 살찌고? 그러면 딱 가면은 그래도 그 요리 상황이 보이는 거겠지, 눈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쵸. 그러니까, 밥이 돼 있네, 뭐 이런 거는. 알고. 그런 것도 기본적인 말이죠. 아, 이거 진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두려워 날 싫어하는 네가 부러워 할 말을 하는 너만의 용기 한 번만 빌리면 안 될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드렸다면 난 갑니다. 이 밤 갑니다. 숨을 돌려 반대로 전진 땅에 붙은 내 발에 멈춘 내 몸을 중력 반대로. 아 진짜 요리 끊었는데. 삼겹살 개념 중 여섯 번째니 일곱 번째니 두 번째입니다. 보여 당신을 헌하네 입만 열면 이게 뭐야? 고기를 볶기로 써야 돼. 8% 돌아가네.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요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아, 그 몽장은 있겠다 그냥. 김치 있으면 그냥 맛대로 요리하지. 그 김치 자체 양념 있잖아. 그 뭐든 다 된다니까. 닭볶음탕도 되고 그게 같이 김치랑.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은 기름때 삼겹살이야. 누가 한 번 더 먹은 사람은 없지요. 서로 원망해봐야 뭐 해줘. 아니 그래, 지금 주어진 아니, 그 나쁘진 않게 되고 이제 밥만 되면은 좋아요. 잠깐만, 삼겹살 구워져 있었다고? 두 개. 제가 두 줄을 구워놓은 걸 빼놨다니까. 맛있게는 구워줬다. 네. 지금 먹으면 맛있겠지. 형. 형담 누구야? 수근이 형. 꼬는 거 먹고 온다 내가. 설마 설마. 설. 지훈이 불길한 예감을 하는 건 맞던데. 되는데. 아, 다 이거 익혀놨어 이거. 와. 지금 싸는 거야 닭이랑? 처음에. 자 일단은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눈으로 봐. 소라 가운데 와봐. 여기 와봐. 비린지 어떻게 알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아봐. 죽었대. 근데 앉아. 근데 아이 봐. 왜요? 아이 봐. 삼겹살 하나 먹어. 한 조각이요. 왜 먹어? 시간에 먹었어? 왜 먹어 그걸? 모르세요? 인류 호텔 요리사들은요 손님들 음식 나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야? 진짜 지원이 형 감히 때리지만 마세요. 형 솔직히 말해 한 조각 먹었어? 한 조각 먹었어. 나 저 이신영 감독이 봤잖아. 아니 지금 냄새는 뭐야 이거 지금? 삼겹살이요.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냄새가 나? 형님 열 개 먹은 삼겹살은 어떤 냄새 나는데? 잘한다. 우와, 맞잖아요. 맞다. 마늘을 먹었다니. 야. 아니 한 개를 먹으면 이렇게 진하게 냄새가 안 나지. 똑같지요. 이경희 씨 어떤 일이 할 수 있었는가요? 저요. 복급이 복급. 복급이 복급. 다 하고 있어요? 이건가? 밥 먹을 준비해야 됐다. 아. 준비 안 하세요? 너 삼겹살 어느 정도 먹었니? 어떤 거요? 한 점 딱 먹었어 진짜? 한 점 먹었다니까요. 너 방송 보고 한 점당 100대다. 예? 방송 보고? 네. 그럼 또 그러지. 그럴 거면 싸우죠. 한 점당 100대다. 그럴 바에 목을 조르세요. 그럴 바에 목을 조르세요. 먹었네. 아니 진짜 물어보라니까. 제가 좋아하는 수는 고기 아무도 못 드셨다니까요. 안 입어가지고. 어우 맛났어! 어우 맛났어! 어우! 어우 밥은 진짜 잘했다.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형제 김정민 군이 어떤 식으로든 또 저분이 어떻게 보면 야전에도 전문가 아닙니까? 자취를 또 오래 했어요. 어허. 자취 생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종민이를 믿습니다. 아 종민이만 믿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괜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을까? 왔다! 종민아! 종민아 말이 안 되지 지금. 설마. 그래.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아 이거 만들어라고. 해냈어? 이야. 해냈어? 자 일단 보자. 일단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데 종민 씨가 갔을 때는? 일단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제 거기를 이제 혼합을 하는데 이제 그게 거기서 조금 혼합을 했다고요? 예? 혼합을 했다고. 일단 나봐라. 아니 뜨겁나? 안 뜨거워요. 안 뜨겁나?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어떻게 요리해야 돼? 아니 간다. 그게 안 뜨겁다고 그러면. 아니 금방 왔네. 아... 자 그 위에는 뭐야? 밥 됐네 오늘 정도. 와! 아니 이 생고기는 뭐니? 생고기가 들어가 있네. 야 밥 안에 생고기 들어가 있네 감독님. 아, 네. 아니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어 그래도 괜찮아요. 어, 밥 잘 됐어요. 어! 제가 딱 끄고. 어 종민이 형. 내가 시간 내에 딱 껐어요 제가. 얘가 어, 되게 중요해. 잘했다 야 진짜. 진짜로. 어, 안 껐으면 탔어. 와 아. 이거를 네가. 아! 이거를 네가. 아! 뭐야? 진짜? 야, 잠깐만. 형이 잘해 삼겹살 어디 갔어 다? 야, 닭고기 다 먹었어. 아니, 다 먹었어. 아니 삼겹살을 더. 야, 안에... 형이 잘라놓은 거 다 어디 갔어? 삼겹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 네. 우와, 야, 형 삼겹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많이 구웠는데. 엄청 많이 구웠는데. 다 잘기잘기 내가 잘랐어. 야, 이거 종민 형이 한 거예요? 어, 내가 했어. 우와, 진짜? 우와. 야, 일단 뭐 네가 맛을 봐. 뭐? 다 익은 거야? 아니 좀 몇 개 안 익은 거 있어요. 닭 좀 먼저 안 익은 거 같은데. 닭 도 넣었어? 네, 닭 도 넣었어요. 어때?
나쁘지 않아. 빨리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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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빈이 형! 일단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감독님. 잘 먹겠습니다. 감독님. 제 7명이에요. 아, 숟가락을 6개 주세요. 여기다 먹어보세요. 먼저 드세요. 내 거 먹어봐요. 제 7명이 아니야. 빨리 먹어봐.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볶은 거예요, 닭을. 불이 안 나가지? 아니, 괜찮았어요. 맛있어. 아, 종민이 형 완전 브레인드도 좋았어요. 그러면. 아니, 봤죠? 내가 봤죠? 아니, 봤죠? 내가 봤죠? 이래 좀 봐봐. 진짜 맛있다. 뭐야, 이거. 종민이 형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윤종민이 전대가 돼서 떨어왔다. 말도 안 돼. 야, 너 왜 그래? 그래, 너.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너. 야, 빨리 드세요. 아이, 먹어. 우와. 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우리 여기 기존에 있는 애들 데이터 하나도 없어져. 요리는 멍인데. 야, 진짜 멍이야. 진짜네? 호동이 형, 지금 이 요리 몽 형이 맛보신 이후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금. 몸에 장군 뿜은 데 그리고. 야, 아, 배가 아파오는데? 아, 김치 딱 한 줄. 7명 중에 한 명만 김치 한 줄. 오. 일곱 명 중 한 명만. 야, 지금 두 번 봤어 그러면 너. 달래기 없기. 어, 너 열심히 할 거야? 진짜 막 말도 열심히 해야죠 지금. 남은 게 얼마 안 돼. 너 열심히 안 할 거잖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아, 형님 뒤에 주세요. 아, 그럼 안 줘.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저는요, 진짜 안 먹고 덜 열심히 할래요. 아, 이거 좀 생뚱 맞죠? 아, 이거 좀 생뚱 맞죠? 웃자고 한 건데. 아, 그러네요. 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 예. 사랑만 하자, 우리 그러자. 다시 나쁘지 않게 만나자. 만나자.